들었던 거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우 예. 눈에 샴푸가 들어가서 지금 어우 안 졸리냐고요? 이제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늦게 자요 요새. 아까 전에 고기 먹고 돌아와서 그래도 라이브 할까 하다가 기왕 할 거면 좀 이쁜 모습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보색 샴푸 하고 왔어요. 더 밝아졌죠? 보색 샴푸가 딱 마침 오늘 배달이 와있더라고요. 스케줄 끝나고 숙소 오니까. 그래가지고 딱 오늘 보색 샴푸 방금 하고 왔습니다. 손이 그래도 볼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빡빡 씻어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궁금하다고요? 나 컴퓨터는 되게 느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컴퓨터? 한컴 타자. 제가 진짜 느린데, 진짜 느린 편이에요. 잠깐만. 되는데 이거 안 된 그게 다운이 안 돼 있어요. 한 컴이. 뭐야? 컴퓨터. 뭐야? 오, 이건가? 오, 됐다 됐다. 아, 지금 눈에 샴푸 들어가서 너무 아픈데. 너무 따가워 지금. 오 마이 갓. 오 예. 아, 와, 너무 따가웠어. 잠깐만 눈 감고 있을게요. 빨개졌어. 어쩐지 계속 따갑더라. 와. 눈 감을 때마다 아프네. 오 마이 갓. 와. 오케이. 짧은 근 연습 가볼게요. 세상 모르고 작은 것이 세상 넓은 못난이만 못하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들리지 않는 섬들은 소리만 불안하다. 아이고, 안돼. 혼란을 극복하는 것은 안돼. 승리의 기회가 된다. 가마솥이 검기로 밥도 검을 안돼. 검을까?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너무 안돼. 너무 무서워 안돼. 산에 못 가랴. 모국을 사랑하는 사람 안돼. 안돼. 인류를 미워할 수 없다. 금일 충청도 명일 경상도. 자연과 책의 주인은 왜이래. 그것을 보는 사람이다. 생선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어우 더워. 쟁이도 제 집에 들면 주인이다. 먹자는 아이 귀신은 먹여야 아이 왜 이러세요. 해안을 여기가 아, 새로운 해안지 못한다. 속으로 호박씨만 간다. 소리 없는 힘들어. 이거 하면 맞춤법 되게 정확해지겠다. 자신에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아 팔이구나. 파치인 줄 알았네. 안돼 안돼. 아 이렇게 틀려. 에헤이. 힘들어. 가재는 개판이다. 에잇 에잇. 되게 명언이 많네. 아 힘들어. 힘들어. 몇 한진 안 나오니? 정확도는 100%예요 그래도. 잠깐만 이래서 내가 결국에 몇 한데 계속 뭐야? 잠깐만 방금 내가 했는데 약간 삭제된 것 같은데. 아 짧은 글이 이렇게. 그러면은 낱말 연습을 해볼까? 이름 몇 한지 알 수 있나? 와 초등학생 때 이게 진짜 어려웠는데. 아이고 아이씨. 아이 제 표정 왜 이래. 아 에이. 에이. 아 이제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아, 에이. difficult. 아 힘들어. 에이 에이 아이 어 힘들어. 120타 났네요. 120타 진짜 느리다니까요. 긴 글 연습을 한번 해볼까? difficult. 한번 긴 글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 아 다시. 에이. 어? 242타네? 잘못 나왔나봐요. 아까 정확도 100 기준으로 242타예요 242타. 그거 빨라졌네 전보다. 제가 초등학생 때 100타도 안 나왔거든요. 오 신기하다. 이게 느네. (2) 242타네요. 옛날에는 이게 막 수행평가 막 목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컴이. 뭐 아무튼 242타입니다. 그 노래가 갑자기 뭔 노래지 이게? 처음 듣는 노래인데. 옛날에 막 수행평가 할 때는 100타도 안 나오는데 막 옆에 친구들은 막 200타씩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지 했는데 이거를 외워서 하는 거였더라고요. 저 이거 외우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위버스 막 하거나 가끔가다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런 걸로 타이핑 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갖고 데뷔하고 나서 되게 빨라졌어요. 신기하네. 나도 지금 초등학생 때 이후로 이 타자를 처음 해보는 것 같네. 이 타수를 재는 게 처음인 것 같네. 게임하면 늘던데 나는 게임을 안 하니까. 뭐야? 정원아 누나는 2000타 나와. 너 나한테 안 돼. 나 속기사거든. 2000타? 내 2배? 아, 내 10배네? 어떻게 하면 2000타가 나오지? 속기사는 이거 막 동시에 그 누르는 그 타법이 다르던데? 탁탁탁탁탁 막 이러던데. 손에 부스터 달리셨나?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2000타가 나오냐? 내가 항상 한 속도의 10배라는 거잖아. 말이 되나? 난 독수리 타자야. 그럴 수 있죠. 독수리 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타법 중에 하나죠. 오타가 많이 난다고요? 저도 좀 오타가 많은 편이에요. 뭐 마시냐고요? 물, 그냥 얼음물. 오늘 몇 시에 잘 예정인가요? 그러게요. 라이브 끄면 자지 않을까요? 너는 안 쉬어? 쉬고 있잖아요. 힐링 중이야 지금. 약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딱 열심히 딱 하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자기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한 나에게 주는 보상 뭐 그런 거죠. 전 이렇게 딱 집에 와서 이렇게 라이브 하거나 그냥 딱 쇼츠 보거나 이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느낌 알아요. 그쵸? 졸리지 않냐고요? 모르겠네. 지금 눈은 지금 샴푸 들어가서 눈은 조금 피곤한 것 같긴 한데 몸이 안 피곤해요. 근데 원래 막 4시 막 이쯤 자가지고 저는 오늘 정원씨 이름 타투를 했습니다. 이름 타투를 했어요. 나중에 지우지 마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다고요? 저 베개 있어서 그래요. 베개. 너는 밤형 인간이야? 저 야행성입니다. 뭔가 요즘에 그냥 잠이 줄었어요. 많이 안 자도 덜 피곤하더라고요. 막 뮤비 찍으면서도 막 밤새고, 활동기 때는 당연히 다들 모든 아이돌분들이 피곤하시니까 뭔가 그게 그 생활이 익숙해지는 시기입니다. 곧 컴백이잖아요 저희가. 자고 싶다고요? 자고 싶으면 자시죠. 자도 돼요. 돌박이 끝나고 뒷풀이 다녀와서 뻗었다가 지금 깼다? 아이고, 지금 깼다고? 빨랑 자시오.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내가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환혼 추천합니다. 목도리 해달라고요? 엔진이 보고 싶어 하니까 기다려보시오. 아이고야, 있나? 찾아야 되는데. 아, 있네. 아이고야. 뭐 이거 내 키보다 크네. 아니, 세탁 한번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있어갖고.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 목도리 추천 받는다고요? 이거 있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너무 좋잖아. 진짜 대박인데. 사진 찍어야지. 오, 뭐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됐다. 아, 나도 빨리 이거 목도리 하고 싶은데 아직 이 목도리 하기에는 너무 더워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뺄래. 더워질라 그런다. 으아! 아이고. 조금만 더 추워지면은 할 수 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그 당시로 간 것 같네. 다음에 파란 머리 어떻냐고요? 한번 보고 어떨지 모르니까 안경 써야지. 아 맞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영화래요. 대박이지. 거짓말이라고? 아니 진짠데. 참고로 의전팀이 알려줬습니다. 에이, 자 여기 사이로 딱 잘 껴놔야 돼. 쏴 요렇게 해가지고 딱 됐어. 좋았어. 새로운 컬러에 대한 멤버들의 반응이요. 그냥 되게 어색해했어요. 그냥 나도 내가 거울을 보면서도 되게 어색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안경 렌즈 없냐고? 뺐어요 내가. 이거 그러니까 공항에서도 자주 쓰고 했었는데 이게 반사가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빼버렸지. 뺀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라이브 할 때도 렌즈가 있으면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막 반사가 너무 많이 돼. 파칭 그래. 파칭 뺀 거가 낫다고? 아 그쵸. (4시)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자냐고요? 그러게요. 자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20만 명 맞나? 20만 명이 넘게 지금 제 걸 보고 있는 거면은 다들 안 자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만 좀 뭘 할 게 아닌데 지금. My mom says hi. Hi mom. Hi mama. 누나 이제 잔다. 잘 자시오. 자라. 잠이 안 옴. 그러게. 정원이 안 자면 엔진 안 잔다고. 내일 스케줄 뭐 하냐고? 내일 그냥 내일 안무 연습이랑 뭐 다른 거 있어요. 또 다음 거를 위한 이제 어떤 거 있어요. 아, 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위한이라 해야겠다. 네. 감기에 걸렸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요즘에 환절기잖아요. 그래갖고 감기 걸리는 사람이 주위에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마스크를 굳이 꼭 감기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끼는 게 되게 좋대요. 윙크 연습하냐고요? 아 지금 좀 따가워. 컴퓨터도 받아간다. 방금 뭐 바이러스 뭐 떴는데 뭐랬던 거야? 뭐 컴퓨터 하는 게 없는데. 아, 에? 아, 뭐 방지할 거면은 뭘 설치해라 뭐 이런 게 뜬 건가? 모르겠어요. 내일 요화정 다시 먹자. 내가 어제 요화정을 먹었거든요. 어제였나? 근데 그 초코쉘 없는 게 확실히 맛있더라고. 약간 그 초코쉘이 있으면은 좀 뭐라 해야 돼? 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게 좀 싫지 않나? 그 막 이렇게 발려 있는 거. 나는 그냥 요거트 아이스크림만 딱 있고 과일 추가하고 약간 이게 맛있던데. 어제 뭐 어떻게 먹었냐고. 요화정 조합 추천. 저 같은 경우는 요화정 그냥 요화정에다가 그냥 요거트 아이스크림에다가 샤인머스켓이랑 어떻게 먹었더라. 샤인머스켓이랑 그 딸기 그 푹 되는 거랑 그리고 바나나였나? 아무튼 저는 초코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막 약간 좀 뭔가 그 끼는 게 싫어. 이빨에. 뭔지 알죠? 초코쉘이 있어야 요화정이라고? 뭐 취향이란 게 있으니까. 나도 초코쉘 안 먹음. 초코빙수 대 과일빙수. 아, 빙수 약간 그날의 느낌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약간 좀 뭔가 매운 건, 아 뭐라 해야 되지, 좀 짠 걸 먹었다 하면은 초코빙수를 먹을 것 같고, 조금 되게 시원한 걸 먹고 싶다 하면 과일빙수를 먹을 것 같아. 그냥 과일 초코 빙수를 팔아주세요. 근데 그럼 약간 좀 조합이 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닌가? 하이디라오는 먹어봤냐고? 안 먹어봤어요. 그날 내가 먹는다고 했었나? 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그냥 재영이랑 고기 먹으러 갔어요. 이불에서 귤 까먹는 게 행복하다고. 아, 그 느낌 알죠? 그 따뜻한 이불에서 손톱 막 노래질 때까지 귤 까먹고 이제 그런 적 많은데, 옛날에. 시력 몇이야? 최근에는 안 재봤어요. 근데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 1.0, 1.0은 되지 않을까요? 원래 1.5, 1.5였는데 많이 나빠진 것 같긴 해요. 어두울 때 폰하지 말라고. 오케이. 이러니까 눈 나빠진다고. 아니 근데 불 끈 게 더 괜찮게 나오는데 어떡해. 불 끈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어이, 졸린가 보다. 하품이 나오네. 슬슬 잘까? 4시인데 샤샤 어땠냐고요? 샤샤 약간 조금 까칠한 고양이였어. 친해지기가 꽤 어려운 고양이였어. 약간 추루 있을 때는 되게 잘 다가오는데, 추루 없을 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 취급. 원래 그런가? 모르겠어. 그래도 꽤나 브이백 때랑 같은 고양이인가? 맞아요, 같은 고양이. 털이 윤기가 완전 쫘르르. 진짜 되게 잘 큰 느낌? 되게 이쁨 많이 받은 고양이 같았어요. 누나라고 불러주면 잘게요. 자요. 잘 자요. 굿나잇. 저도 잡니다. 빠이. 또 올게요. 오늘은 오늘 얼른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엔진분들 푹 자시고, 저도 푹 잘 예정이니 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거라. 빠이. 잘 자요. 굿나잇.